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부담이 크고 삶의 악순환에 빠지기가 쉽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낮은 금리에 부담이 적은 대출을 알면서 청년이 저를 비롯하여 제 직원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좀 많은 이제 인쇄업을 사업을 존재하고 있는 유영준이 퀄리티를 높여야 저희 사업에 대해서 거부도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장비들 각자의 고민들을 갖고 오셨는데요. 네, 저희 경기도 슬로건과 가장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변화. 현재 2000년도 왔고요. 그리고 저희 수명을 굉장히 높아지셔서 은행님께서 먼저 일을 해주셨네요. 네. 개방을 해서 아시안 축구 결승전 이승현 형님 좀 초청을 좀 손흥민 사인볼 몇 개 갖고 오시라는데 그 아까 우리 영상을 보니까 경기도 제가 그런 것들을 만지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전화하고 이승현 형님 접었을 때보다도 지금 형님도 훨씬 알아주고 들어주고 뭔가 좀 같이 신경 쓰는 옆에 있다고 하는 것. 또 옆에 그런 상품이 있고 또 그거를 도와주는 분이 하나 축구 결승전이게든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공연도 듣고 또 그것도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좋은 안녕하십니까. 하나은행 행정장 이승현입니다. 오늘 이제 추석 치는 오늘 기회를 주는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동참하게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 지사님의 여러 뜻을 모아서 기계 장비를 사겠다고 하시고 이런 청년들이